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 교실의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17강 조선시대의 그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좀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계속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대 구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역사에서는 하니까 시대 구분, 그 다음에 지배층의 구조, 또 지배층의 성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5세기, 그 다음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기를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 시기마다 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통치 체제 정비기입니다. 15세기는 조선의 그 통치 체제가 이때 거의 다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16세기는 이제 사림들이 성장한 시기입니다. 사림들. 15세기까지는 주로 이제 급진의 사대부들이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부터는 사림 세력이 이제 낙향했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성종 때부터 1차 사림이 등용이 되죠. 그 다음에 중종, 선조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대대적으로 사림파들이 정계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되면 이제 붕당 정치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붕당 정치는 동인서의 남인 북인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또 정책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8세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붕당 정치의 폐해가 이제 편당이라든가 또는 이제 일당 전제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영종조 때부터 본격적으로 탕평 정치가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하면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되죠. 이 세도 정치는 탕평 정치보다 훨씬 더 후퇴한 정치 형태죠. 특정 가문에 의해서 특히 이제 안동김 씨나 풍양 조씨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아주 그안 좋은 정치 형태가 바로 세조 정치다 그러죠.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 아주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기별로 나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너무 그 세기별로 이렇게 나눈 것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조선을 확실하게 이렇게 그 나누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양란이죠. 양란. 우리가 외란과 호란을 양란 그러죠. 그래서 양란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을 정기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양란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제 정기후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기별로 큰 사건이나 또는 그 조선시대를 완전히 변화시켜놓은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이제 훈구파에서 훈구파. 훈구파가 이제 정도죠. 그 고려 말에 그이 고려 왕실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자는 바로 이제 급진개혁파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15세기에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파는 낙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낙향한 살인파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냐? 그것은 아니죠. 바로 유향소를 설치하고, 또는 이제 그 서훈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향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그 세력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서원 그러죠. 서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이 살림파들이 유황소와 그 다음에 서원과 향해를 통해서 자기의 성장을 해갔다. 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세기인데 16세기에는 이제 훈구파와 살림파가 이제 그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름하여 사화 그러죠. 사화. 그래서 사화에는 조선시대에 네번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화가 발생했다고 그러죠. 사화가 발생했다. 사화에는 바로 이제 무호사화, 갑자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잘 보이는 것은 이제 무호사화와 기묘사화인 거죠. 나머지 갑자나 을사는 전부 다 사적인 일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종 이후에 이제 16세기에 척신정치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살림파가 그 이후로 등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림파가 등용되는데 이때 살림파의 등용은 3개로 볼수 있습니다. 자, 성종 때 1차, 중종 때 2차, 선조 때 3차. 선조 때는 완전히 살림파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붕당이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세기가 하면 이제 그 열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북인 정권이 있습니다.
북인 정권은 바로 이제 광해군이가 이제 정권을 잡을 때죠.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실리적인 애교를 추구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중립애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중립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이제 못마땅해 가지고 바로 서인들이 이제 북인을 몰아내고 광해군까지 몰아내죠. 이것을 우리가 인조반정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붕당 정치기가 이제 서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서인과 남인이 이렇게 충돌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일당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한국 정치는 바로 이제 숙종 때부터 이루어지죠. 숙종 때부터. 그래서 숙종 때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남인한테 가고 남인 정권을 또 서인이 이렇게 정권을 잡는 그런 황국 완전히 그 집권 세력이 바뀌는 그런 정국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되죠. 이런 황국 정치가 바로 이제 숙종 때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의 입장에서도 어째요? 바로 이제 신하들이 두 개로 쪼개진 것 자체가 왕권을 약화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자 해서 이제 숙종 때부터 탕평을 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탕평을 한 것은 영종조다 이렇게 알아듭니다. 그래서 18세기로 우리가 탕평 정치를 하는 바로 이제 탕평 정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조는 이제 이 완론 탕평을 하고 여기 이제 정조는 좀 급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근본을 파자. 그래서 이제 정조도 바로 이제 탕평 정치를 했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가 이 후사가 어릴 때 죽죠. 그래서 이제 바로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조 때부터 그다음에 헌종, 철종. 그래서 이 어린 왕이죠. 어린 왕. 나이가 어리죠. 뭐 열 1살짜리, 8살짜리, 19살, 그죠? 그러니까, 11세에 이제 순조가 왕이 올 때, 이제 안동김 씨가 이제 정권을 자주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종은 8살이니까, 그 다음에 철종은 19살이면 좀 이제 아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때, 안동김 씨나 풍양조 씨가 정치를 자주 유지하는, 한 60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세도 정치기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세도 정치기가 가장, 그 우리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그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조 정치가 시작되면서 실제로는 이제 많은 그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 초기를 이끌어간 후무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16세기에 정권을 잡고 이끌었던 살인파의 그 비교가 시험 문제에 무지무지 잘 나오죠. 자, 그러면 살인파, 후무파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5세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훈구파죠. 훈구파를 다른 말로 관악파 그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관악이란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그런 기관에서 성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집현전이라든가 성균관에서 이제 그 성장한 세력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16세기는 우리가 사학파 또는 살인파라고 하죠. 그래서 사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립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성향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훈구파의 성향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급진 개화파의 급진 그 사대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세조가 집권한 이후부터를 우리가 훈구파 이렇게 아주 그 이 좁은 범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바로 이제 고려 말에 그 급진 신진 사대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세조 이후에 이제 훈구파라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자리를 잡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파들은 온건파라고 합니다. 온건파.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세기 중엽에는 바로 이제 영남지방, 기호지방 이런 쪽에 나가서 성장했다. 아까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제 유양소라든가 그 다음에 서원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향약을 통해서 이제 농촌을 지배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갔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성장하는 것은 이제 관악에서 했던 사람들을 우리 훈구파를요. 그래서 성균관이나 집현전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살인파들은 바로 이제 주로 서원에서 합니다. 서원에서. 그래서 서원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을 보면, 우리가 이제 훈구파들은 아주 그 개국공신이고 실제로 이제 그 개혁을 해야 되니까 왕권을 가장 강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국관계인이나 민생안정. 그 다음에 이제 폐도 정치를 추구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이 살인파들은 향촌 자치를 주장하죠. 그 다음에 왕도 정치, 인과 예로서 이제 통치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예, 그다음에 철학도 여기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그다음에 아주 진보적이고 자주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주나라의 의례를 중시하죠. 그런데 살인파들은 거기에 반대입니다. 좀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보수적이고 사대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과 의리를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실용주의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주자가래, 주자가 이제 만들어놓은 가정 의례를 중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 바로 이제 살인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풍을 보자면 바로 이 사람들은 그 훈구파들은 군사학이나 기술학을 엄청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장을 중시하고 이런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아주 세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나라 침략을 전혀 안 받죠. 아, 그런데 16세기가 하면 바로 이제 살인파들은 성리학만 고집합니다. 성리학만 고집한다. 성리학만 고집하니까 실제로 어째요? 바로 이제 어떤 그 융통성이 없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학막, 경학. 경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이제 사서를 중시하겠죠. 노로모맹자, 대학충용 이런 것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기술학을 또 천시합니다. 또 군사학도 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592년에 이제 외란을 겪게 되고 그다음에 1627년 이제 호란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이 세계관은 이 사람들은 이제 훈구파는 바로 자주적 세계관이죠. 자주적 세계관.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군을 중시하는 그래서 당군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바로 이제 살인파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기자를 중시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기는 대농장 소유했죠. 여기는 중소지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대지주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15세기에 수준 높은 근대 문화를 창조한 사람이 훈구파라면 바로 이제 살인파는 16세기에 바로 이제 정권을 장악하면서 유교 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살인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살인파 훈구파의 비교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두개다 외우기가 힘들다 그러면 살인파를 집중적으로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갛게 돼 있는 것, 이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시대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 그 시대별로 왕들의 업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때도 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이 왕조가 이제 이 왕이 재위했을 때큰 사건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그 왕별로 전부 다그 당시에 이제 업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기해 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이성계부터 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제 유화도 해군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조선을 건국하죠. 그래서 유화도 해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압록강 가운데 있는 섬이다. 유화도가 이렇게 생각하고 1388년에 이제 4대 불가론을 내세우죠. 4 불가론을 내세워서 이제 드디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경제적인 것을 잡는 것은 이제 과점법이다 그러죠. 과점법을 시행해서 1391년에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죠. 그래서 이제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양으로 출도한 것이 이제 94년입니다. 그다음에 경복궁을 바로 이제 건립한 사람도 이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제2차 대마도 다시마 쓰시마 정벌했던 사람도 이제 태조 이성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동 정벌 추진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이성계로 봐서는 이제 좋은 일이었는데 태종 이방원이 볼땐좀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또 중국하고 이렇게 명나라하고 이제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로 이제 창고로 해서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도왔던 정도전이는 바로 이제 재상 중심의 그런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태조 때 이제 편찬됐던 조선 경국전, 그 조선의 최초 법전이다 그랬죠. 경제문감. 그 다음에 불시잡변. 이것은 이제 그 정도전이가 불교 폐단을 바로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태조 이성계 때 왕자의 난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그래서 방번이라가 이제 축출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정종이 바로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근데 정종은 다시 또 개경으로 환도하죠. 전부 이것이 태조 이성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태종 이방원이죠. 뭐 요새 뭐 엄청 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방원이는 이제 그 1차, 2차 왕재난을 통해서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창국궁도 이렇게 건립했다. 그다음에 이제 한양을 제쳐놓은 사람이 이제 태종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육조 직계제를 시작합니다. 육조 직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이 육조의 모든 업무를 직접 결재하겠다. 뭐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그 체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이방원이는 이제 사병을 허파합니다. 아, 그리고 또 호패법도 실시하죠. 호패법. 호패라는 것은 이제 신분제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양전서. 그 다음에 또 신문고도 설치합니다. 신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자소를 둬서 계엄이자를 주조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고. 치와 집회죠, 집회. 집회를 또 만들기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전을 이제 몰수하죠. 그래서 이제 억불 정책을 더욱더 강화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양의 최고의 그 지도라고 할수 있는 혼일강릉 역대 국도 지도를 바로 이제 편찬한 사람도 바로 태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삼인정책이 시작되죠. 삼인정책이라는 것은 전라도나 경상도의 그 주민들을 저기 두만강 압록강에 국경선적으로 이주시켜서 이제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삼인정책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종입니다. 세종은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그 왕이죠. 세종은 처음에 의정부 서사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정부 서사제하고 바로 여기에 육조 직계제는 처음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정부 서사제는 인사와 군사, 뭐 사형에 대한 것만 이제 왕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째요? 삼정승이 바로 이제 결재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왕권과 신권이 잘 조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현전을 설치했죠. 집현전. 그 다음에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김종서와 최은덕을 바로 이제 거기에 배치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3인정책 계속해 갑니다. 그 다음에 토관제라는 것은 그 토박이들한테 이제 일정한 그 관직을 주죠. 그래서 이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스시마를 바로 이제 이종물 시켜서 이제 3차 스시마 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구들을 위해서 또 삼포도 개항해 주죠. 부산포, 연포, 제포. 그 다음에 이제 계약조를 체결한 왕도 바로 이제 세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죠. 훈민정음.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분도 이제 1446년 세종, 그죠? 43년에 이제 그 훈민정음을 창제하죠. 그 다음에 이 갑인자. 여기는 계엄이자였죠. 근데 여기는 갑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 통보도 했고, 여기는 조화를 했죠. 조화. 그 다음에 이제 좌경, 왕부일구, 그 다음에 추국이, 호원이, 간이, 신기전, 이런 것들은 아주 뭐 15세기 때뭐 발명됐다 하면 전부 세종한테 돌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직설, 그죠? 정초화였는데, 우리나라 실제 농업을 경험을 통해서 만든 책이죠. 그 다음 칠정산, 이것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강핵실도 의방유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법을 실시했다 그러죠. 공법. 공법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세금 제도를 이제 완전히 이제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분육등법을요. 토지에 따라서 이렇게 6개로 나눠서 했다. 요 20년 한 번씩 했죠. 그다음에 이제 연분구등법이란 풍년대. 이것은 매년 해야 되겠죠. 흉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중하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문종입니다. 아, 문종은 이제 그 고려사를 완성하죠. 그래서 명문론을 쌓습니다. 조선이 썼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려사 저료도 편찬했다 그러죠. 단종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고시 계유정난을 위해서 이제 바로 이제 물러나죠. 그러면서 이제 소양대군이 왕이 오릅니다. 이 사람이 세조다 그러죠. 세조 때그 계유정난의 공신들을 우리가 훈구파 이렇게 말하죠. 그 훈구파에 의해서 조선이 이끌어진다. 15세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육조 직계제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육조 직계제를 했던 왕들이 바로 세조하고 그 다음에 태종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왕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신하를 믿지 못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연이라 이런 거죠. 신하들하고 이제 학문도 터놓는데 이거 다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4대 법전인 바로 경국대전을 바로 편찬하기도 시작한 사람이 세조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작했다가 중요하죠. 시작했다. 근데 완성은 이제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완성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많죠. 그래서 불교를 지어내요. 그래서 강령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옹각사지 10층 석탑도 이때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시에나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양설 폐지불조잉.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그 가장 유명한 옹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것이 이제 국보 2호겠죠. 자, 그 다음에 애종입니다. 애종은 이제 뭐별그 의미는 없고, 자, 성종. 성종 때는 드디어 이제 살인파가 1차 등용됩니다. 그래서 김종지라든가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거죠. 풍구파를 견제하게 됐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창경궁이죠. 요 궁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태종 때는 창덕궁이죠. 여기는 경복궁이죠. 이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뭘 설치하냐면, 바로 이제 홍문관을 설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현전을 대신한 것이 이제 홍문관이다, 그죠? 이것이 나중에 정조 때 가면 이제 규장각이 되는 거죠, 규장각. 그래서 규장각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과서연을 엄청 많이 실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이라는 것을 완성합니다. 체제를 완전히 구성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국통감이라는 책이 이제 써진 것이 바로 이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태조와 그다음에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그다음에 예성, 성종, 예종과 성종, 이런 왕들의 업적,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면 아주 시험 문제 풀때 쉽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의 그 시기에 그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건이나 제도를 잘 알아두시면 뭐 시험 문제 푸는데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두개 풀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내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수능 문제입니다. 가왕에 대한 정책을 옳은 것을 포기해서 그런 것은 그렇죠. 아, 상당히 누구예요? 이거 세종이죠, 세종. 너무나 쉽네. 그 다음에 여기도 칠정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에서 세종입니다. 자, 세종. 우상굴 종굴했다. 누구예요, 이거? 치중왕이에요, 치중왕. 이거 신라 때 치중왕이죠. 그냥 일단 이거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 반포했다. 이거 맞죠? 니은반. 그 다음에 대한제국국제. 이거는 고종이죠? 그 다음에 의정서사. 이거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쉽게 이제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세종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곳에 한 학사들의 문필을 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하는 불구하고 있다. 또 문신 수배하면서 가면 스메도. 그래서 무엇은 지금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 이 홍문관 하면 누구겠어요? 이제 방금 했죠? 성종이죠, 성종. 너무 쉽네요, 성종. 후녀십조 이것은 뭐였어요?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예, 왕건. 예, 고려시대입니다. 우상종, 이 사람 계속 나오네, 지종왕이죠. 반포했다. 성종이죠. 답은 3번이겠네. 그다음 매소전투에 승리했다. 전투 하면 우리가 문제 문무왕이 되겠죠, 문무왕 통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입구조도 이건 고종이죠. 1894, 95년이겠죠. 2차 갑오개혁 때 그럽니다. 자, 오늘 조동시대 첫 시간이었는데 아주 그 내용도 많고 어려웠죠. 근데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